안녕하세요. 도쿄카페 마코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맞은 날이에요. 그럼 마코 어떤 코로나 백신 맞지 오늘? 어떤? 아, 화이자. 마코가 카나사니까 먼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화장해볼게요. 인터넷에 연락하기 시작할 때는 4월 말이었는데 그때 아침 9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9시가 되자마자 인터넷으로 했는데 못 돼요. 그래서 전화도 해봤는데 못 하고 시간 지나면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서 포기해서 결국 예약할 수 있었던 날은 5월 초. 진짜 백신이 얼마 안 들어와가지고 일본도 너무 힘들었어요. 전화 엄청 많이 해가지고 결국 됐지 그치? 병원에서 간호사들이랑 다 같이 했는데 200번을 한 것 같은데? 200번? 진짜? 오늘 백신 맞는 날이 며칠이지? 5월 20일 2차 접종은 언제지? 6월 10일 3주일 후. 그러네, 화이자는 3주네 그치? 그냥 귀엽지 않아? 이 귀걸이? 귀엽네, 한번 볼까? 오, 이거 얼마지? 300에 좀 비싸지만 여러분 제가 화이팅해서 맞고 사셨어요. 이렇게 비싼 귀걸이 사주고 진짜 비싸지 않아? 좋은 남편 만났어. 에이씨, 됐어. 준비 끝? 응, 완성. 좋네. 좋아? 괜찮아? 준비 끝? 굿. 갈아입어야 돼. 그럼 갈아입은 것도 한번 찍어줄까? 안돼. 안돼. 왜 부끄러워? 아니, 다 보기 싫어. 아, 그러네. 그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잠깐 카메라를 끄고. 네. 자, 갈아입을게요. Please change your for the 209 local service and the Tokai subway line. 화장실 괜찮아? 응! 가시오다! 가시오! 가시오다! 어, 나카나 도착. 나카나 엄청 크네. 처음 와보는 거 아니야 여기? 어? 타코야끼. 어, 타코야끼다. 타코야끼. 맛있어. 도시오. 왜? 도기도기 시 귀찮다. 무서워? 어. 이거 엄청 아프대. 근육이거든? 그치, 근육주사라서 이거 진짜 아파서 운대. 쏘대요. 아, 기침시키다. 네, 여러분, 병원 근처에 도착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아까는 먼저 간호사니까 맞을 수 있다고 줄 때 백신에 부작용이 너무 불안해서 맞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맞기로 했어요. 맞고 너무 아프면 어떡해? 울어. 내일 병원 갈 수 있나, 맞고? 가야지. 그러네. 아빠도 가야지. 저희는 오늘 지금 나카노에 있는 병원에 왔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코가 백신 한번 실제로 맞아보고 어떤지 얼마나 아픈지 뭐 좀 부작용이 있는지 여러분께 한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따가요. 이따요. 마코는 이렇게 빨리 맞지만 저는 언제 맞을지 아직 몰라요. 저는 마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백신 오랜만이라서. 백신 다른 거 맞은 거 있나? 인플루엔자도 맞고. 오빠는 이제까지 백신 맞은 적 한 번도 없어? 에? 그 회사에서 인플루엔자 주사 맞을 수 있는데 아프다고 그래서. 아프면 싫잖아. 아파. 그래서 말도 안 돼. 그래도 안 맞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뭐지, 코로나 끝나면 뭐 유럽이나 뭐 여기저기 또 여행 가고 싶으니까 호주나. 그러니까 역시 백신 맞아야 되는 것 같긴 해. 그런 것 같아. 아, 긴추스 맛이. 러시아. 막고 졸려 보이네? 졸려. 어깨 도착했어. 와, 여기 병원 멋있네. 멋있네. 아, 병원 멋있어요, 여러분. 간호사지만. 주사 맞는 거 싫어.
무서워. 괜찮아? 어떡하지? 갔다 올게요. 잘 갔다 와. 바이바이. 갔다 왔어요. 어땠어? 안 아파. 안 아파? 응. 진짜? 안 아파, 의외로. 에이. 괜찮아. 금방 끝났네? 응, 금방 끝나. 다 해서 30분 안 걸렸네? 맞고, 15분 기다리고 왔어요.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있고, 맞고는 간호사가 맞아 주었는데, 응, 금방 끝났어. 안 아파, 별로. 그래? 다행이다. 기분 어때? 괜찮아? 기분 괜찮아요. 인플루엔자보다 안 아파? 응. 여러분. 또 인사해? 여러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아, 너무 피곤했어. 마코가 맞고 나서 바로는 괜찮다고 했는데 지하철 타고 막 너무 졸립다고. 그래서 올 때까지 계속 잤어요. 너무 긴장해서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 응, 팔은 괜찮아요. 아기리루케도 좀도 있다이. 어디야? 여기 보여줘. 맞았어요. 대조부 데모. 사키 몇 차 됐다죠? 냈다, 疲れた, 早く 寝たい. 근데 本当 想像してたより 전혀 痛くなかった. 기분 진짜 괜찮아? 응. 뭐 어지럽고 그런 거 없어? 응, 없어, 없어. 괜찮아요. 내일 아침은 더 아파질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다음 맞는 건 3주일 후니까 6월 12일에 두 번째 맞을 계획인데, 두 번째는 부작용이 더 심한다고 하니까 좀 긴장되네. 더. 두 번째 어디서 맞지? 두 번째는 다카나노바바. 아이, 그럼 여러분도 백신 맞을 때 그렇게 많이 긴장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맞고도 너무 긴장했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고 부작용도 안 나왔으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거의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언제 맞을지 좀 궁금하신 분 아마 없으시겠지만 굳이 한번 말을 해보자면 일단 이 맞는 순서가 코로나 관련 의료 종사자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에 관련 없는 맞고 같은 이제 의료 종사자 다 맞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맞고 나이별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젊은 외국인은 아마 가장 마지막에 맞을 것 같아요. 외국인도 일본 사람도 별로 차이 안 나요, 아마. 자, 그러면 오늘 마코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오다가 이거 사왔어요. 단거. 오단거. 그러면 또 봐요. 그러면 또 봐요.